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진모한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15일, 네,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좀 묵직한 기사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좀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서울경제 신문이고요. 카카오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SM엔터 인수전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관련된 얘기랑, 도요타가 또 전기차 퍼스트 선언을 하면서 테슬라 모델 검토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페이사들 있잖아요. 작년 흑자 내자 다시 불붙은 수수료 논쟁 뭐 이런 중요한 기사들이 많아서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카오 티에 257억 과징금 플랫폼 혁신 또 제동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뭐 우버 같은 기업들 보면 이제 긱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한 번씩 이제 막 주가가 확확 밀리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도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은행주가 특히나 이 정책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보면.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통신, 그리고 또 뭐죠? 이 한전, 이 유틸리티에 해당되는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가격을 이제 못 올리게 한다든지, 통신 요금도 마찬가지죠.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정부에서 이래저래, 물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를 하는, 규제 리스크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그 부분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에서 콜 몰아주기, 택시 호출, 콜 몰아주기로 가맹 택시를 우대해서 257억 원의 과징금에 철퇴를 맞게 됐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오늘 안 좋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로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도 빠르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인데, 지금 요 그래프를 쭉 보니까 가맹 택시 수및 점유율, 예, 가맹 택시 수가 카카오 이제 T에 가입한 그 택시 숫자를 얘기하겠죠. 1507대에서 2019년도에 1507대였는데, 와, 2020년도에 18,889대가 되면서 점유율이 51.9%.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택시가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죠? 네, 한 3만 6천 대 정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21년대는 3만 6,253대가 됐는데, 73.7%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택시 자체가 더 많아졌나 봅니다. 21년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위축이 됐다가 다시 이제 늘어난 건지, 21년도에는 이제 3만 6천 대가 됐는데 전체 점유율이 73%니까요. 예, 총, 그러면 택시 숫자가 5, 7, 2, 3, 15. 5만 대라고 보면, 그죠? 5만 대의 70%면 5, 7, 2, 35잖아요. 그죠? 전체 택시 수가 5만 대 정도 되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의 택시 기사님들이 거의 꽤 많이 20만 명인가?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를 한 대당 한 기사님이 운영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공정위가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의 중형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을 해서
카카오티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고요. 가맹택시는 무료 서비스인 일반 호출과 유료 서비스인 블루 호출을, 그리고 비가맹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받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서 일반 호출에서도 가맹택시의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티 블루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서 카카오티 앱의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해서 배차를 했고, 가령 가맹기사가 6분 거리에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0에서 5분 거리에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할 수 있도록 했겠네요. 특히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우선 배차를 위해서 수락률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 또 문제고,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은 배차가 가능하도록 배차 로직을 만들었지만, 공정위는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 택시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봐서, 그 결과 평균 수락률이 가맹 기사는 70에서 80%, 비가맹 기사는 1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가맹 기사보다 많은 호출을 받은 카카오 티블루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 대비해서 1.4배에서 1.04배에서 2.21배로 높았고요.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고, 카카오 티블루 가맹택시 점유율은 19년 말 14.2%에서 21년 말 73.7%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승차 완화 효과 등이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승차 완화 효과,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나온 공정위의 플랫폼 제재 사례인데,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플랫폼 규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IT 업계 관계자는 혁신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한쪽에 치우친 주장으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택시를 좀잘 안다고요. 택시를 타더라도 보통 보면 이제 다 카카오 택시 부를까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구닥다리라서 그런지 여전히 이제 그냥 지나가는 택시 잡으려고 막 그러다가, 한 번은 출근하는데 정말 한 30분 동안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택시가 와도 전부 다 예약으로 해서 옆에서 나온 사람이 딱 타고 가고. 예, 그래서 결국 설치를 하긴 했지만 딱한번 써봤던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리하게 이용하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카카오에 가맹돼 있는 분들이 유리하게 그렇게 알고리즘이 짜져 있었네요.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를 키우는 노하우와 그 회사만의 이제 또 경쟁적일 수가 있는데, 예,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또 공정하지 않은 플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봅니다. 두 번째 기사는 50% 세율의 상속 엄두 못 내, 세대 간 부의 이전 물꼬를 터줘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된 노인 천만 시대, 노인 정책 리모델링, 커지는 핀셋 세제 지원 목소리 쭉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즉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진입을 지금 목전에 두면서
그동안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서 금기시돼 왔던 부의 이전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으로 상속 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노인 세대에 묶이는 돈이 많아 제도 개선이 미뤄질 경우에 국가 경제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요.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식 때문에 상속 증여세에 과도한 세금을 물려왔던 측면이 있는데 저성장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 부모 세대에게 고여 있던 돈이 아래 세대로 흘러야 지속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4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속 증여 세율이 50%에 달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는 OECD 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가 약 27%네요. 27%면 보통 뭐 법인세나 일반적인 세율 수준인데, 평균치보다 두배 가까이 높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상속 증여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이 55%나 되네요. 하지만 이는 단순 명목 세율만을 비교한 것이어서, 각종 공제를 감안한 체감세 부담은 일본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은 2012년부터 주택과 교육비, 육아 및 출산비 등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증여할 때 성인 자녀 기준으로는 최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미성년은 얼마였죠? 2천만 원인가 그렇죠? 예, 10년 동안에 2천만 원인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매년 110만 엔, 예, 한 1,1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110만 엔까지는 매년 비과세를 해주네요. 매년 1,000만 원씩이면 10년이면 1억이 좀 넘는다 그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공제가 더두 배나 되네요, 보니까. 그리고 주택을 증여할 때도 최대 1,000만 엔, 약 9,600만 원. 지금 환율이 이제 뭐 960원인가 봅니다. 1,000만 엔, 이제 한 1억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나 손주의 교육 자금, 이게 1,500만 엔이고요. 또는 결혼 및 육아 자금, 1,000만 엔. 는 혜택이 더 크네요. 교육자금으로 손주한테도 바로 이제 교육자금을 줄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랬을 때도 1년에 한 1억 5천까지는 혜택이 있고요. 이장원 세무사가 노인 세대들의 돈이 장롱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씀씀이가 활발한 자녀 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이 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빠르게 지갑을 지금 닫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균 수명이 지금 여성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보면 이제 86.5세, 남성분들이 80.5세,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83.5세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년, 50년 동안에 20세 정도가 늘어났었죠. 그때 기억을 해보면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50년을 더 살아서 100세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5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될 수가 있으면 노인 기준이 우리나라에 지금 65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65세가 넘어갔을 때 이미 직장은 다 은퇴했고 그러면 돈은 여전히 그 돈이 뭐한 5억 10억 있다고 했을 때야 앞으로 한 3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계속 이제 안 쓰게 되잖아요. 계속 절약해야 되고 계속 이제 안 쓰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인구 구조가 그 경제나 주식 투자를 할때 되게 중요한 게 보통 이제 40세 인구가 많아질 때 그럴 때 이제 경제가 굉장히 활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40세가 됐을 때 애들 함 나이 함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30살 전후로 해가지고 첫애 놓고 뭐 둘째 놓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국 전쟁 이후로 55년부터 65세까지 그렇게 사람들 되게 많이 태어났죠. 그죠? 많이 태어나고 보통 이제 평균 한 4명 정도 태어났었으니까요. 그분들이 75년, 85년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분들을 양육하면서 애들 4명, 6명 이렇게 양육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소비만 하잖아요. 소비. 네. 소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태어나야 애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제가 이제 활기를 띠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그 여기 지금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손자 손녀들한테도 돈을 쓰는 게 그게 증여세로 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고 한 1억 5천까지 이렇게 해주면 일본의 케이스처럼 이렇게 해주면 노인분들이 손자 손녀들한테 돈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쓰게 만들어야 지금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애들 이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출산율도 좀 높아지고요. 안 그러면 그게 도움이 없으면 애들 둘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산율도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도시 가구주의 평균 소비 성장이 지난해 2분기 사상 최저인 66.6%까지 낮아졌고요. 평균 소비 성장이 뭐죠? 평균 소비 성장은 처분 가능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에서 이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2019년 1분기만 해도 79%에 달했는데 불과 3년 만에 13%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만큼 고령 가구가 최대한 소비를 억제해서 돈이 회전하지 못하고 쌓여 있다는 의미고요. 그나마 3분기에는 노인 가구의 평균 소비 성장이 71%로 다시 높아졌지만 코로나 해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발맞춰서 상증세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당국인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상증세 부과 방식을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세부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린 뒤에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체계인 이 유산세와는 달리 유산취득세는 일단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눈 뒤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여서 상대적으로 과세 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가령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4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누어 상속받는다고 한다면 유산세 지금 체계 하에서는 100억 원 전체에 일단 세금을 물린 뒤 남는 자산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고요. 현재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모두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랑 노르웨이 등 7개국은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제 딴지를 걸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지난해 윤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와 각종 보유세 인하 대책이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서 후퇴한 것처럼 상증세 개편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개인의 평생 상증세 면제 한도를 미국은 이제 1,170만 달러까지 높이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 됩니다. 경제 면제 기준이 15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지금 두 배가 더 높죠. 두 배가 더 높으면 우리나라는 이거의 절반이면 한 70억, 80억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전반에 강력한 자극을 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부의 이전을 개인이 아닌 사회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기재부 관계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 하여튼 뭐 방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이좀 돈이 예전에 이제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잖아요, 그죠? 조금 소비가 활성화되게끔 네, 그렇게 좀 세제 개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독 기사라고 돼 있는데요.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전에 CJ 우군 확보할까 요 기사인데요. 요 기사가 이제 시간이 언제 나왔나 봤더니 이제 어제 오후에 나와가지고 저녁 때 나온 기사라서 지금은 오늘 아침 신문에 쭉다요 얘기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 SM이 우리 증시에 던지는 파장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큰 파장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를 읽고 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SM 인수 전에 CJ그룹을 우군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CJ그룹이 지분 매입에 참여할 경우에 SM엔터의 경영권 분쟁은 카카오 CJ SM엔터 지금 현 경영진과 그리고 하이브와 이수만 대간 이렇게 대결이 되면서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SM엔터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에 오르려는 카카오가 하이브와 벌이고 있는 SM엔터 경영권 분쟁에 CJ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사를 타진을 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카카오 측이 CJ와 SM엔터 지분을 최대 19.9%까지 유상증자나 공개 매수 방식으로 사들이는 한편 자신들의 우호적인 KB 자산 운용 등 기관 투자가 보유 지분을 그쵸 KB 자산이 들고 있죠 지금 KB 자산이 3.5% 예전에 KB 자산이 2019년도에 거의 15%까지 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수만 의장한테 그 라이크 기획과의 그런 계약 이런 걸 중단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약간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가 지금처럼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개선할 듯 하다가 이제 안 해버렸죠. 안 해버렸는데 지금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창원 대표가 네, 지금 다시 매기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카카오 측이 이제 이렇게 KB 자산하고 기관 투자자 물량까지 이제 블록 딜 방식으로 시간의 대량 매매로 뭐 저희도 이제 블록 딜 가끔씩 하지만 예전에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 그런 거할때 보면 다 블록딜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의 3%를 증권사를 정해 가지고요. 요 3%를 한번 팔아봐 하면 그 증권사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0에서 한5% 정도 할인을 해줄 건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예 가격을 딱 정해 놓고 살래 말래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 0에서 마이너스 5%까지 할인해 줄 건데 가격이랑 수량 적어내라 하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러면 4%에 뭐 몇만 주 이렇게 이제 적어내면 다 수량을 받아서 한 방에 예, 그 물량을 기관들한테 넘깁니다. 그걸 여러 기관한테 쪼개 팔 수도 있고
한 기관한테 그냥 다 넘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량 매매를 하는 걸 이제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딜을 이제 기관 투자자부로부터 이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SM한테 인수 협의 및 전략 마련은 카카오의 투자를 총괄하는 배재현 부사장이 주도하면서 CJ 측 참여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지금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12만 원에 했고, 이 블록딜에 나설 경우에는 이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주주한테 제시해야지 이제 하겠죠. 이 KB 자산이든 다른 기관의 매니저 입장에서는 저기는 공개 매수 12만 원에 넘길 수 있는데, 카카오랑 여기를 뭐 도와주기 위해서 뭐 9만 원, 8만 원에 넘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2만 원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고, SM엔터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예, 지금 하이브가 SM엔터 지분 25%를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지금 10일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이창원 대표가 이끄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소액 주주 영향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 카카오의 우군으로 꼽히는 얼라인 측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에 대해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주당 12만 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 공개 매수로 해가지고 만약에 하이브가 이수만 의장의 그 지분하고 원하는 수량을 다 매수를 하게 되면 43.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창원 대표 쪽에서 주장할 것은 12만 원에 넘기지 마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훨씬 더 기업 가치를 12만 원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아마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12만 원,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예, 그 가격에는 안 된다. 뭐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M의 주가가 지금 오늘 하루에도 12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12만 뭐 3, 4천 원에 왔다 갔다 하고 왔는데, 예, 9만 받고 12, 요렇게 하이브가 이제 했더니 카카오가 이제 9만 원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12 받고 뭐 15,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리고 CJ 계열사인 CJ ENM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 매각을 타진했던 2021년 초부터 SM엔터 인수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었네요. CJ는 SM엔터 인수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 이전 총괄 측이 기존 역할을 유지하고 그룹 부사장 격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해서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CJ 측은 인수 협상이 무산된 후에도 물밑에서 SM엔터 인수를 꾸준히 협의해왔고, SM엔터가 보유한 K-POP 지식재산권, 이 IP가 CJ ENM의 음악 사업 부문과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긴 그렇네요. 이렇게 시너지가 나면 1 더하기 1이 이제 2가 되는 게 아니라 3, 4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질 만 했네요. CJ ENM은 국내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지만 음악 분야 지식 재산이 경쟁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지금 받았고, 최근 이전 총괄과 SM엔터 경영진이 사실상 결별하고 하이브와 카카오 등 다른 경쟁사들이 SM엔터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자 CJ그룹 역시 SM엔터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CJ가 카카오에 SM엔터 지분 투자 제안을 실행에 옮기면서 하이브와의 경영권 전쟁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이는 CJ ENM의 자금 사정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말 CJ ENM의 순차입금이 2조 1200억 원으로 21년보다 3.6배나 증가했네요. 현금 비율 역시 63.9%에서 지금 31.2%로 줄어 있고,
그래서 9일 컨퍼런스 콜에서 비핵심 자산 유동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배경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데다가 SM엔터 인수전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어서 CJ가 카카오와 연합전선을 구축할지는 CJ E&M 등 계열사가 아닌 지주사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한데, CJ의 한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SM엔터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투자자 지금 뭐 SM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나 이 SM을 사봐야 되는가 고려를 해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창한 대표가 나섰던 거는 아니 그 JYP 엔터보다 매출도 한세배더 크고 그런 회사인데 시총이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그 시총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히려 이수만 PD 총괄 이수만 총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총괄? 이분이 이제 돈을 거의 뭐 200억씩 빼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이제 다른 주주들이, 이수만 총괄 지분이 18%밖에 안 되는데 다른 주주들이 봤을 때는, 그래? 아니, 이게 왜 혼자만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우리도 주주인데, 우리도 주인인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되면서 이창원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죠? 뭐 1.1%인가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잘못은 분명히 이수만 전 총괄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2만 4천 원이 PBR 4.4배에다가 이제 시총이 이제 3조 가까이 됐고요. 이 3조라는 시총에 2조 9,400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3조라는 가치는 비싼가 싼가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PBR 밴드는 과거에 이수만 총괄이 관여를 하고 있었을 때는 회사 돈이 계속 옆으로 새 나가니까 공정한 PBR을 못 받았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죠? 지금 매출이 8천억에 800억, 영업이익률이 많이 났죠. 많이 났는데, 이 부분을, 그 네이버, 우리가 네이버 이제 들어가 보시면, 밑에 보면 이제 피어그룹들 나오잖아요. 그 피어그룹들 이렇게 보시면, 하이버가 우리가 PBR을 좀 하이버가 2.45배고요. JYP 엔터가 PBR이 8배입니다. 그리고 SM이 지금 4배네요. 하이버가 2.5배고 JYP 엔터는 8배.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쭉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뭐 밸류에이션까지 다 해서 이 주식을 지금은 싸다 비싸다 이런 판단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과거에 이제 한진칼 케이스처럼 한진칼도 처음에 경영권 분쟁이 붙은 거는 한진칼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쌌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붙었고요. 나중에 비싸지니까 그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가치보다 훨씬 비싸지니까 다시 주가는 빠집니다. 어떻게든 경영권 분쟁이 한쪽으로 싸우면 결정이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진칼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2020년 초에 11만 1000원 같은 게 지금 4만 1000원이거든요. 4만 1000원이고 다시 이제 PBR이 얼마 됐나 보면 PBR이 1.7배 됐네요. 다시 이제 제자리 거의 왔고 과거에 그러면 한 3배 가까이 올라섰으니까 예, 자기 자산 가치에 비해서 또 너무 높으면 이렇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버렸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요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중국 리오프닝은 안방용 글로벌 부양 1%에 그쳐라고 돼 있고요.
올해 세계 경제의 희망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중국 경제 회복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의 회복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예년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를 했고요. 과거 중국의 위기 극복 모델은 정부의 재정 부양과 막대한 투자로 상징이 됐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지만, 올해 중국의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소비 회복이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네요. 지금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필수 인프라 시설은 대부분 건설돼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양책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부동산 개발 업체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자금 조달 마련을 쉽게 해줬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회복되지 않는 형국이라서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돼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는 맞고요. 그 정부 주도로 이제 중국의 GDP가 막10% 이상 올랐던 데가 2004, 5, 6, 7년도. 그때 이제 중국의 GDP가 10 1.1, 그 다음에 11.4, 그리고 12.7, 그리고 마지막 2007년도가 이제 14.2%, 뭐 그렇게 GDP가 올라갔을 때그 GDP의 거의 50%가 정부 지출이었어요. 인프라 투자였고, 그래서 인프라 사이클이 왔었고요. 2013년 시진핑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로 보면 인프라 사이클이 아니라 중국 소비 사이클이 왔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인프라 사이클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 모멘텀은 올해 분명히 오긴 오지만, 네, 중국 모멘텀은 소비에서 올 거다. 네, 그 소비의 주체인 개인으로부터 오고, 그 중국 요크나 중국 소비자들이 뭘 사는지, 네, 그 부분은 이제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기사가 남았는데요. 페이사들 작년 흑자 내자 다시 불법 붙은 수수료 논쟁,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도요타 전기차 퍼스트 선언 한 부분 있잖아요. 4월 취임한 사토 CEO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직성 재고 전략을 추진해서 2035년까지는 렉서스의 전 차종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돼 있고, 하이브리드 수소차도 계속 생산을 시사를 했는데, 올인하지 않고 BYD 등 따라잡을지에 대해서 관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요 부분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는 그 충분히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쭉 읽어보면 자체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 부품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라고 돼 있고, 도요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전기차가 전고체 방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그 부분은 여기는 적혀는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도 도요타가 전기차에 대한 또 이런 선언을 한걸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워맨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